지금 마이린 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퀴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아, 이제 교육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에 밀린 방학 숙제느라 좀 바쁘네요. 저는 2월 8일 수요일에 개학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개학하시나요? 저번 주에 개학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2월 8일에 개학하는 저와 달리 2월 8일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마이린 TV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2월 8일이 마이린 TV 설날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설날 이벤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롤러슈즈를 친구와 함께 탈 수 있도록 20캐럿이 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바퀴에서 불빛이 나는 레이저제트 신형 DLX를 10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판 아이스크림 아이스롤 신제품을 17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도치잠뜨 팬분들을 위하여 도치잠뜨의 다양한 굿즈들을 럭키박스에 넣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롤러슈즈 남매를 찾습니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 이벤트 정말 풍성하죠? 이 모든 이벤트를 아시나요? 그리고 모두 참여하셨나요? 총 53명이에요, 당첨자가. 정말 많죠? 이제 당첨자 발표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월 7일까지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니까 갖고 싶었는데 몰라서 참여 못하신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3일 남은 설날 이벤트 5가지를 꼼꼼히 다시 안내해드리는 영상이에요. 주말에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스페셜 콘텐츠인데요.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 영상 속에는 당첨 확률을 올리는 팁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설날 연휴 첫날에 진행하였던 이 레이저제트 DLX 신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와, 이 레이저제트는 일반 신발에 장착하면 멋진 바퀴라는 신발로 변신시켜줍니다. 그럼 레이저제트가 이번에 신제품 DLX가 나왔는데요. 와, 예전에는 검은색에 형광색 무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형광색으로 멋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죠? 약간 투명하고 멋집니다. 이 레이저제트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바퀴에서 불빛이 납니다. 이렇게 불빛이 나요. 지금 여기가 밝아서 불빛이 많이 안 보이는데 밤이나 어두운 곳에 가서 타면은 정말 멋집니다. 진짜 짱짱짱. 그리고 뒷부분에 이런 검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빼고 부싯돌을 장착하면은 탈 때 이렇게 약간 뒤로 젖히면 와, 불꽃이 쫘쫘쫙 납니다. 정말 멋져요. 진짜 막 밖에서 불빛이 나고 뒤에서도 막 뭔가 엄청 멋지게 불빛이 나고 진짜 짱짱 멋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레이저제트는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와, 정말 좋죠? 이 이벤트에 바로 참여하시려면 오른쪽 위 아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레이저제트 영상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이벤트는 친구야 롤러슈즈 함께 타자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는 친구분까지 합하여 두 켤레 롤러슈즈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10분에게 드리니까 총 20켤레를 드리는 거죠. 와, 이 이벤트의 좋은 점은 마음대로 이 모델을 골라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까지. 와, 정말 좋죠. 그럼 어떤 신발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RH1 롤러슈즈입니다. 와,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 RH1 롤러슈즈는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스크래치에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스끈과 여기 벨크로를 사용해서 신을 때 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RH1의 특징은 이렇게 불빛이 납니다. 불빛. 와, 정말 반짝반짝하고 예쁘죠? 네, 두 번째로 여기 RH2 롤러슈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H2 롤러슈즈는 메쉬 소재를 사용해서 통풍이 좀 더 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이스끈과 벨크로를 사용해서 좀 더 신을 때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RH2 롤러슈즈도 불빛이 나요. 불빛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RH3 롤러슈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H3 롤러슈즈는 누버그를 사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검은색으로. 그리고 레이스끈과 벨크로를 사용해서 신을 때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RH4 롤러슈즈인데요. 이 RH4 롤러슈즈는 에나멜 소재를 사용해서 뭔가 좀 더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나죠. 와, 정말 멋져요. 이 RH4 롤러슈즈는 일반 운동화끈을 사용해서 뭔가 발에 좀 더 꽉 조여서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RH5 롤러슈즈인데요. 이 RH5 롤러슈즈는 이렇게 운동화끈을 사용해서 발에 꽉 조여서 신을 수가 있습니다. 이 RH5 롤러슈즈는 이 바느질 있잖아요. 이 바느질을 모두 수작업을 해서 만들 때 시간이 2배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정말 귀하죠?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RH6 롤러슈즈입니다. 이 RH6 롤러슈즈는 인조가죽과 두목을 사용해서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이스크가 벨크로를 사용해서 신을 때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RH6 롤러슈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만 판매해서 소장가치가 있는 모델이죠. 정말 귀한 신발입니다. 이렇게 RH6 모델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우와, 이 이벤트는 친구 것까지 두 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이벤트죠. 아직 이 이벤트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i버튼 눌러주셔서 이 이벤트 영상에 들어가신 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트위네트집 세 번째 이벤트는 철판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신제품 아이스롤인데요. 요즘에 철판 아이스크림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와, 제가 아이스롤을 17분에게 드립니다. 이 아이스롤 안에는 아이스롤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거, 그리고 빨대 스푼, 모형 틀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그냥 이 아이스롤 네 글자로 4인실을 지어주신 후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와, 정말 쉽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아이 버튼 눌러주셔서 영상 가서 댓글 남겨주세요. 네 번째 이벤트는 도치암트의 팬분들을 위한 상품 이벤트예요. 도치암트를 좋아하시는 팬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도치님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좀 친해요. 이번에 도치암트 럭키박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안에는 다양한 도치암트 굿즈들이 들어있어요. 총 4분에게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한 번만 볼까요? 여기 이 4개의 럭키박스 안에는 다른 상품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기 샌드박스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구할 수 없는 레어팀인데요. 제가 예전에 G스타 행사 갔을 때 샌드박스 부스에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샌드박스 엽서인데요. 이것도 지금은 구할 수 없는 레어팀입니다. 제가 G스타 행사 갔을 때 받은 거죠. 레어팀이 정말 많아요. 정말 다양한 게 들어있죠. 이렇게 도 럭키박스, 티 럭키박스, 잠 럭키박스, 뜰 럭키박스 네 가지의 럭키박스가 있습니다. 아직 이 이벤트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아이 버튼 들어가셔서 이 영상으로 하신 다음에 댓글 남겨주세요. 다섯 번째 이벤트는 롤러슈즈 남매를 찾습니다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는 사실 설날 특집 이벤트는 아닌데 지금 진행하는 이벤트에서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롤러슈즈 이벤트 댓글을 보니까 형제, 자매, 남매와 함께 타고 싶다는 댓글이 많아서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롤러슈즈 RH6 모델을 두 켤레 드립니다. 이 RH6 모델은 요즘 구하기가 힘든 모델인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만 판매해서 인터넷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정말 많아서 3월 말까지 구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신발. 보라색 신발은 사이즈가 230이고 이 블랙은 240인데요. 이 신발 사이즈에 딱 맞는 분들만 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아이 버튼 클릭하셔서 이 이벤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댓글 남겨주세요. 와, 이벤트 정말 많죠?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받으시는 분도 총 50분입니다. 정말 많죠? 하지만 댓글을 쓰신 분도 정말 많아요. 이제 당첨률을 올리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친구들에게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공유 인증샷을 마린TV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공유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신 분 위주로 뽑고 있어요. 여러분 공유 꼭 많이 해주세요. 마린TV 설날 특집 이벤트가 3일 남았어요. 3일.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늘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